그 기생충은 세 마리입니다. 근데 물론 눈에 보이는 이런 회충이나 요충, 뭐 촌충 이런 기생충이 아니고요. 눈에 보이지 않는 아마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뭐 그런 사람들이 볼수 있는 그런 기생충인 것 같아요. 근데 보이지 않는 기생충이 있어요. 삼시충이라고 하는 기생충인데 여러분들 그 그림을 보시면요. 이세 마리의 벌레인데 하나는 뭐 이상하게 아주 괴물 정말 소처럼 생겼고 그렇죠. 또 하나는 점잖은 사람처럼 생겼어요. 근데 삼시충 세 마리의 그 시체 시자 그러니까 죽음의 벌레입니다. 그래서 이 우리의 그 뱃속에는요. 이 삼시충이 있어가지고 이 삼시충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. 왜 그러냐면 이 삼시충들의 목적은 뭐냐면요. 이 사람이 빨리 죄를 짓고 많이 죄를 지어서 빨리 죽어서 그 제사밥을 얻어먹는 게 소원입니다. 이 삼시충들은. 그래서 이 사람이 빨리 죄를 짓도록 충동을 해요. 우리 뱃속에서. 여러분들 어떤 때요? 뭔가 좀 이렇게 참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욱하고 이렇게 성질이 나서 못 참는다든가. 그래서 실수를 한다든가 일을 저지르는 경우. 이게 삼시충이 이 배에서 우리를 충동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옛날에는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? 그러면요, 이 삼시충들이 그거를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. 뱃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몰래 한 것도 다 알아요. 그래가지고 이 삼시충들이 다 알고 있다가 섣달 금음날, 1년의 맨 마지막 날이죠. 12월 31일. 섣달 금음날, 사람이 잠들어 있을 적에 하늘로 올라갑니다. 잠들어 있을 적에. 그때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, 뭐, 옥황상제든가, 이 하나님께 다 고해 바쳐요. 이 사람이 지은 죄를. 그러면 그 옥황상제가 그 사람 지은 죄에 따라서 수명을 깎아요.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늙는 겁니다. 해마다 우리 죄를 짓고, 그 다음에 그 삼시충이 가서 일러 바쳐서 수명을 깎이고, 그래서 해마다 늙고, 나중에 더 이상 깎일 게 없으면 나중에 이제 늙어 죽는 겁니다. 그 다음에. 자, 그래서 이 삼시충 이제 그런 역할을 하죠. 그 다음에 또이 삼시충만이 아니라 또 올라가서 보고를 하는 또 하나의 계통이 있습니다. 이게. 뭐냐면 이것은 조왕신이라고 합니다. 조왕신. 조왕신은요. 뭐냐면 옛날에는요 그 아궁리 있지 않습니까? 아궁리에 있는 그 불을 숭배를 했어요. 아궁리에 그 불이 꺼지면 안 된다고 그러죠. 굉장히 신성한 거고요. 그래서 그것을 담당하는 신을 부엌신이라고 그랬어요. 부엌의 신. 그래서 그것을 조왕신이라고 하는데요. 이 조왕신도 그 집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집안 식구들이 저지르는 모든 비행을 다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조왕신도 역시 올라가서 고해 바쳐요. 자,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 정말 속일 수가 없어요. 자, 그런데 우리 인간이 또 얼마나 그 영악합니까? 이런 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방비를 하고 피하려고 하겠죠.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어떤 거냐면 이 삼시충이나 조왕신이 섣달 금음날 우리가 잘 적에 올라가요. 그러면 그날 어떻게 하면 됩니까? 잠을 안 자면 되죠. 그날 하룻밤만 안 자면 1년 동안에 죄 지은 거 우리 싹그 보고가 안 됩니다. 그래서 수명을 안 깎일 수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우리 해마다 1년에 하루만 안 자면 돼요. 그러면 평생 수명을 안 깎이고 우리가 아주 건강하게 늙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도요, 어렸을 적에 할머니나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섣달 금음날 12월 31일 날 잠자지 마라. 잠자면 눈썹 하얘진다. 이런 말씀 하셨어요. 왜 그러냐면 눈썹 하얘지는 건 뭐냐? 잠자면 수명을 깎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수명을 깎여서 그만큼 늙은 거죠. 눈썹 하얘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정말 깜빡 잠이 들면 거기다가 밀가루를 발라놓고 이렇게 그래서 놀리기도 하고요. 그랬던 우리의 그 민속이 있습니다. 자, 그런 그 신앙이 바로 그 사명신앙, 목숨을 사명이라는 것은 목숨을 맡아보는 바로 이러한
그 이 조왕신이라든가 이런 신들이 바로 우리의 수명을 맡아보는 그 신들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이 사명신앙이 바로 그 이 동양신화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생겨난 것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이 발굴된 어떤 그 고고 또는 또 발견된 어떤 그 미술 자료 그런 유물들의 그 표현된 그 동양 신화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. 자, 그 남해에 가면요, 남해군에 가보면 거기 노량해전 그 노량 앞바다에서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거기서 돌아가셨죠. 그래서 거기에 그 충무공의 업적을 기리고 그것을 추도하기 위해서 세운 그 사당이 충렬사죠. 혹시 가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. 남해에 있는 그 충렬사가 있습니다. 거기에 보면 그 현판에 보천요길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써 있습니다. 보천요길. 이것은요, 이 신화를, 이 동양신화를 모르면 이 글귀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. 보천요길. 이거는 바로 이 동양신화 중에서도 위대한 그 여신인 여화 신화를 알아야 됩니다. 이 보천요길에서요, 보천은요, 이 여화라고 하는 그 위대한 여신이 그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요, 그 하늘에 구멍이 막 뚫어졌습니다. 그래서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이럴 적에 이 여화라는 여신이 그 돌을 다듬어가지고 그 하늘을 기웠다고 합니다. 보천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을 기웠다, 하늘을 수리했다는 뜻입니다. 그 다음에 요길이라는 것은 해를 목욕시켰다는 얘기죠. 활잘 쏘는 영웅 그 예의 신화에서 우리 동양에서는 태양이 10개가 있다고 그랬죠. 그리고 10개가 저 동쪽에 있는 바다에서 떠오른다고 그랬죠. 그런데 이 10개의 태양은 말하자면 그 목욕을 하고 몸을 씻고서는 그리고서는 떠오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태양의 어머니가 그 태양의 아들들을 목욕을 시켜요. 그러면 그 몸을 깨끗이 하고 이렇게 떠오르는 거거든요, 교대로. 자, 그래서 요길이라는 것은 해를 깨끗하게 목욕시켜서 다시 태양이 이제 비추도록 하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보천 요길이라는 것은 정말 이 그 뚫어진 파괴된 하늘을 다시 기우고, 그 다음에 이 광명천지, 이 태양 광명천지가 되도록 태양을 목욕시키는 이런 정도의 아주 위대한 말하자면 공을 세웠다는 이런 표시입니다.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정말 망해가는 나라를 다시 세웠다는 정말 그런 위대한 업적을 그 이룩했다는 그런 그 의미에서 바로 그 여화 신화와 바로 이 태양 신화를 인용해서 이렇게 그 고사성어를 만든 것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여화 이 여신 그 여신은요, 바로 그 이 뚫어진 하늘을 기우고요, 그 당시 땅이 막 갈라지고 그랬어요. 땅이 무너지고 막 이랬는데, 그랬을 적에 큰 거북이를 잡아가지고 거북이의 그 발을 가지고 땅을 괴워서 그래서 안정되게 이 대지를 안정되게 했다는 이런 그 신화가 있습니다. 그래서 바로 거북이는 말하자면 이 세계를 지탱하는 그런 아주 신령스러운 그런 동물이에요. 신화적인 그런 동물인데, 이런 그 관념이 후세에는 어떤 그 죽은 사람의 업적을 굉장히 그 칭송하는 그런 비석을 만들 적에 그 비석을 짊어지고 있는 거북이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 나타나죠. 시골에 가면 그 신도비라고 하는 비석이 있습니다. 보통 비석들은 그냥 이렇게 비석만 있지만 신도비는 그 밑에 이 거북이가 이렇게 그 받치고 있거든요. 그 위에 피신을. 이것은 그 거북이 이 세계를 받치고 있는 모습, 그런 그 이미지죠. 그래서 죽은 사람의 공덕과 그 명성을 말하자면 거북이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, 그래서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여화 신화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문화에 이러한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이 공주의 그 문영왕릉
중에서 여러 이제 아주 굉장히 그 귀중한 그런 그 유물들이 나왔습니다.